IT 개발자 김주환 씨는 일본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5년 현지에서 한인 여성과 결혼해 두 딸을 얻었습니다. 여느 가족처럼 행복했지만 언젠가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2019년 7월 김 씨가 출근한 사이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실종이 아니다. 상대한테 연락이 오는 걸 이제 기다려달라. 이날부터 내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 아이들을 볼 최소한의 기회를 달라는 민형사 소송도 소용없었습니다. 접견권을 요구하자 아내는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되지만 접견 기회는 막혔습니다. 물건을 누구에게 던졌다 이런 내용은 없고 일본에선 해결이 안 되자 김 씨는 한국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아내가 SNS로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며 아이들과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50만엔 정도 돈을 이제 자기한테 보내주면 이제 날짜랑 정해서 이제 만나러 가겠다. 직접 만나자고 하자 계좌 이체를 고집하다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아동 탈취 행위입니다.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고. 지난 6월 우리 검찰은 약취 유인 혐의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아동 탈취 개념이 희박한 국가입니다. 자기 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건 아무리 부모라도 범죄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